Bonjour, je m'appelle Kendra. J'écris des chansons, je chante et je t'étudie le français avec Duolingo. Oui, aujourd'hui je suis ici pour vous présenter le Duolingo. Avant cela, peux-je avoir un verre de vin s'il vous plaît? Merci. 저는 사실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막학기에는 컴퓨터공학을 복수 전공하겠다고 돌연 결심. 이때 졸업작품으로 준비했던 서비스는 정식 론칭까지 기획을 했었어요. 저희 카더라 로고 만들어주신 실장님하고 둘이서 스타트업 엑셀레이팅 프로그램에까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연어라는 개념을 이용한 한국어 학습 서비스였는데요. 이때 받은 피드백에서 너희 팀에는 언어 학습 서비스를 하기에는 전문가가 없다 라는 말에 발끈해서 저는 한국어 교원 자격증까지 취득하게 됩니다. 이때 시장 조사를 하면서 듀오링고를 알게 됐습니다. 만 이때 사용해보지는 않았어요. 컴퓨터공학 복수 전공은 취소했고 매스 챌린지는 떨어졌고 콜로는 잠시 접어두게 됐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어디 앉을 수도 없고 뭔가 펼칠 수도 없는 그런데 꼭 생기는 그런 자투리 시간에 정말 비생산적이고 게다가 해롭기까지 한 컨텐츠를 너무 아무 생각 없이 휙휙 넘기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됐어요. 이 시간을 좀 의미있게 쓸 수는 없을까? 핸드폰으로 아무 때나 편하게, 재미있게, 생산적인 일을 할 수는 없을까? 그래서 자투리 시간에 쓸만한 앱을 몇 개 깔아보았는데요. 여태 듀오링고만 살아남았습니다. 배움은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아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걸 알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퀴즈거든요. 다양하고 짧고 재미있는 퀴즈를 끊임없이 내어주니까 확실히 빠르게, 심지어 재미있게 외국어를 배울 수 있어요. 무료입니다. 무료 버전에서도 제한되는 기능이 전혀 없는데요. 지금 제가 유료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저는 주변 영업에 성공해서 6명을 모아 패밀리 플랜으로 월 2,000원 정도를 내고 구독하고 있습니다. 일단 1년은 무료로 사용을 해보았는데요. 1년 동안 너무 잘 사용했으니 앞으로 1년도 어쨌든 자주 잘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 돈이 아깝지는 않겠다는 확신에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300일 넘는 시간을 무료로 공부했다는 고마운 마음도 좀 있었어요. 진짜 게임처럼 하트가 5개 제공되는데요. 처음에는 틀릴 게 별로 없어서 하트도 잘 쓰지 않게 되는데 점점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실수가 좀 잦아지고 하트가 모자란 상황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무제한 하트로 중간 광고 없이 더 빠르게 틀리고 더 빠르게 고쳐보면서 좀 더 속도감 있게 몰입해서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무료 버전으로도 충분하니까요. 처음에는 일단 사용을 해보시고 재미가 붙으면 그때 유료 버전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저도 알파벳만 아는 상태에서 시작했는데요. 알파벳을 모르셔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기초부터 알려주지만 무언가 설명을 해주지는 않아요. 저는 듀오링고의 이 점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언어는 하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걸 자꾸 학습하려는 본능을 이기고 소통 도구로서 자꾸 연습을 해야 하거든요. 이론적인 설명 없이 아주 쉬운 어휘와 문장을 유도성 질문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도록 퀴즈를 내어줍니다. 그림을 같이 주기도 하고 빈칸을 뚫어놓기도 하고 사실은 그냥 그 옆에 클릭하면 정답을 함께 볼 수도 있어요. 오히려 너무 쉬워서 이 정도만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괜찮나? 싶을 때는 있었어도 너무 어려워서 이거 더 못하겠다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은 없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기초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영어를 더 잘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외국어 학습 앱은 대부분 영어를 타겟으로 하고 있어서 듀오링고와는 비교 선상에 있다고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어보다는 해당 언어를 생초자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립니다. 듀오링고의 또 다른 장점은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가 전부 된다는 점인데요. 읽기는 짧은 퀴즈 형태다 보니까 아주 긴 호흡의 지문이 나오지는 않아도 다양한 형태의 지문이 제공됩니다. 듣기는 엄청 자연스러운 녹음은 아니지만 또 아주 기계음은 아닌 남녀노소 다양한 캐릭터들이 나와서 다양한 억양을 들려주는데 이게 꽤나 귀여워요. 말하기는 활용도가 높은 문장 위주로 말하기 연습을 시켜주고 제대로 발음을 안 하면 맞았다고 처리해주지 않아서 넘어가지지가 않아요. 쓰기는 듣고 받아쓰기, 빈칸 채우기, 주어진 문장을 작문하기처럼 굉장히 다양한 짧은 문장을 연습해볼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공공장소 혹은 너무 시끄러운 곳에 있을 때에는 말하기나 듣기 연습은 하기 어렵잖아요. 이럴 때는 해당 기능을 잠깐 꺼두고 쓰기와 읽기 연습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돌아가면서 이런 퀴즈들을 풀다 보면 정말로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문법도 마찬가지로 문법 설명을 제공해주지는 않습니다만 가르쳐주고자 하는 학습 목표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하는 문제가 구성되어 있어요. 문제들을 따라가시다 보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사용된다는 거구나 끄덕끄덕 납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문법은 모르셔도 돼요. 외국어는 훈련이에요. 좀 더 폭발적으로 어휘를 습득하고 긴 호흡의 지문을 읽어보고 싶으시다면 부교재를 함께 사용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저도 초반에는 가벼운 학습지라는 서비스를 함께 구매해서 좀 제대로 프랑스어를 공부해봐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예상 못한 출장이 너무 잦아져서 학습지를 일일이 들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초반에 함께 사용할 때에는 아 이건 듀오링고에서 봤던 거네 이건 못 봤던 개념인데 하면서 분명히 시너지 효과가 났던 것 같아요. 쭉 같이 했으면 지금 훨씬 많이 늘었겠죠? 그래서 저는 따로 부교재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같이 구독했던 채널은 있습니다. 뉴욕에 살고 있는 네이티브 프렌치 분이 알려주시는 프랑스어 표현 채널입니다. 한국분이 블로그와 인스타에 꾸준히 활용도가 높은 프랑스어 대화문을 올려주시는 채널입니다. 한 번씩 프랑스어 자료에 노출되는 것만으로 리마인더도 좀 되고 인스타를 하면서 놀고 있다는 죄책감을 조금 덜어줍니다. 나는 놀고 있는 게 아니다. 프랑스어로 영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사실은 저도 500일이 아닙니다. 처음 시작한 날은 21년 10월 30일이라서 다 세면 538일이에요. 한 달 이상을 빼먹었네요.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열심히 달린 달도 있었지만 정말 오래 많이 쉰 달도 있었거든요. 중간에 오래 쉬게 되시더라도 멈추게 되더라도 지금 시작하세요. 그게 제일 빠르잖아요. 우리는 오늘 제일 어리니까요. 저는 일본어랑 중국어 자격증을 다 취득을 했습니다. 라틴어를 뿌리로 하는 언어도 배워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프랑스어는 알파벳송이 없네? 내가 하나 만들어보자. 두두를 출연시켜서 야심차게 시작했으나 실제 표기랑 발음이랑 너무 다르고 여성 명사? 남성 명사? 아 가만히만 있어도 누가 내 멱살 좀 붙잡고 떠먹여줄 순 없나?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 듀오링고가 아주 가볍게, 재밌게, 심지어 무료로 저의 멱살을 잡고 이렇게 프랑스어 공부를 시켜준 기분이 들어서 아주아주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고마워! 저는 일본어랑 중국어를 거의 동시에 배웠는데 그때를 돌이켜보면 시너지 효과가 났다기보다는 오히려 좀 많이 부딪히면서 헷갈리는 일이 더 잦았던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는 외국어 학습이 좀 더뎌지지 않았나. 두 가지 이상의 외국어를 배우고 싶으시다면 먼저 한 가지 외국어를 어느 정도 읽고 쓰고 소리내어 말할 수 있는 게 가능한 정도가 됐을 때 넘어가시는 걸 추천해드릴게요. 결론입니다. 추천해요. 각종 인터넷 밈을 섭렵하는 대신 뭔가 배워보고 싶으신 분. 지구 반대편에서 겨울을 뭐라고 하는지, 커피를 어떻게 주문하는지, 아침에는 어떻게 인사하는지 궁금하신 분. 별로예요. 당장 자격증이나 면접을 준비하셔야 된다면 빨리 전문가에게 달려가세요. 벌써 혼자 지문도 읽으실 수 있고 띄엄띄엄 어떻게든 대화도 하실 수 있다면 듀오링고는 조금 지루하실 수 있어요. 버려지듯 쓰이는 시간에 갓생 게임 한번 해보실? 래 느낌으로 듀오링고 헌정 영상을 찍어보았습니다. 듀오 보고 있니? 내 계좌번호는요? 저는 씻고 나와서 머리 말릴 때 엘리베이터나 커피 아니면 버스나 지하철을 기다릴 때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고요. 최근에는 출근하자마자 책상 앞에 딱 앉아서 아침에 듀오링고를 한 판 딱 하고 나면 이야 나 벌써 오늘 외국어 공부도 했어. 뭔가 오늘 하루는 대단한 일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기분이 일단 듭니다. 그냥 흘러갔을 수도 있는 시간을 의미 있는 기록으로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가볍고 재미있고 접근성도 좋은 갓생템 추천합니다. 저는 500일 후에 1000일 후기로 돌아오겠습니다. A bientôt!